야, 너 왜 이렇게 잘해? 미니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휴를 맞이해서 친구들과 오늘 여행을 갑니다. 경주로 여행을 가고요. 서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휴 브이로그는 처음 찍어보는데 가족들과 찍을까 친구들과 찍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연휴 때는 제가 와서 잠만 잘 것 같아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를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요. 한 사람당 하나씩 먹어 고민 중이야. 에 이거 하나? 그니까 야 두 개만 사. 너네 야, 두 개 사서 나눠 먹자. 나는 한 그거 사 친구들. 야 지금 부산 가는 차 타고 경주에서 내릴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가 부산행처럼 상황이 터지면 일단 물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그리고 무기 같은 거. 야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약간 아니 일단 물을 챙긴 다음에 이런 카메라 같은 걸로 여기 끝에 해가지고 전기를 약간 이렇게 쳐야 일단 된다고. 각자 하나씩. 야 근데 몽쉘 같은 걸로 전기를 약간 뭐? 여기다가 몽쉘을 다 쏴. 그럼 좀비들이 다 일로 갈 거 아니야? 우리 그때 여기 위로 해가지고 지나가. 좀비는 사람으로 몽쉘을 안 먹어. 야 너무 맛있겠다. 발라먹어. 야 너는 무슨 길사 이렇게 하자. 야 거치대 정도 가져왔어야 될 거 둘이 같이 찍어줘. 친구가 한라봉 가져왔어. 야, 제발 이거 경주 엑스포 가자. 경주 엑스포가 뭐야? 경주에 온 소감이 어떠세요? 경주 오니까 좋습니다. 아니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맞아 진짜. 좋아요? 안 좋아요. 경주네. 내 뻥이에요. 경주 지금 날씨가 어떤 거 같아요? 댕추워요. 댕추워. 어 귀엽다. 혹시 경주하고 서울 뭔가 첫 인상부터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되게 한적한 곳에 왔다? 약간 고즈넉한 느낌? 약간 되게 서울가 아, 왔대. 뭐야 안녕. 이거는 경주 경리단길에 도착했어. 황리단길. 네. 식당에 도착했어요. 여기 식당 이름 뭐예요? 후생식당. 네? 후생식당. 후생식당? 네. 약간 한식, 퓨전 한식이고 약간 된장 아 저는 보여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고즈넉한 느낌 이런 거 누가 다 보여주면서 여기는 후생식당이고요. 너 찍어도 돼? 그래 난 뭐 했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당근 케이크입니다. 딸기 케이크입니다. 말구입니다. 제아초코입니다. 진짜 맛있어. 야, 건이가 딱 좋아하는 케이크, 딸기. 저거 미치겠어. 짜증나게라고. 근데 야, 그 노래 제일 좋아한다고 거나 노래가 너무 좋아. 불러봐 그럼. 아름더려 짜증나게. 우와 뽀뽀해달래. 뽀뽀해달라고? 응. 어 빨리 해줘. 지금은 저녁 7시입니다. 비로 찍는 거 친구가 도와주고 있어요. 자고 일어났었죠? 네? 자고 일어났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부었어요. 야, 거니 아이스크림 시켰네?
셋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보이세요? 소리소리 정원씨? 유진씨? 마들렌이요. 나 세 개 다 마들렌. 그대와 함께하는 삶의 꽃길. 옥수수 튀김? 한남 옥수수. 기대돼? 먹어볼게. 아니 절대 못 정류장은. 아니 야 근데 저거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냥 아빠 가서... 보이시잖아. 하는 입장이잖아. 그니까 딱 나 그 타이밍을 봐야지. 고마워. 야 너 이거 찍는다고 유진아가 할 필요 없어. 야 너 MBTI 뭐지? ESFP. 야, 너가 영서랑 같은 거에서 그래 한계령. 영서 그럼 잘하지? 영서랑 한계령 잘하지. 그치. 야 너 조심해. 고마. 그냥 버리고 나. 아니 여기 위에 좀 올려놔 가방이나 이런 걸. 됐어? 좋은 거 있어? 응 완전. 이거 아니야? 너무 착한 척. 그래? 그러면 이렇게?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너 왜 그래? 진짜 여행 온 것 같아. 진짜 여행. 나 이거 좋아. 그럼 너 안 춥지 괜찮지? 향으로 먹자. 향으로? 옥수수 짠. 옥수수 쓰기 단. 어묵 짠. 도넛. 짠단 짠단. 눈쌤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내가 뭐 막 있어 보이고 그래? 없어 보이세요. 뭐랄까 문쌤은 초면에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편이네. 선생님은 거북하게 하는 편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야, 너 더글로 진짜 많이 봤어. 우와 여기 진짜 이쁘다. 야 너무 좋아. 야 어떻게 건아 완전 고즈넉해. 너 노을 좀 받으려면 이쪽으로 가자 건아. 이쪽 그렇지 노을 받았어 지금. 오케이 나이스 샷. 야 차온다 건아. 우와 성우 맛집이다. 나 눈으로는 저기 있다. 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이쪽으로 가는 게 뭐가 어디가? 뭐지 내가 이런 걸 먹었어? 아니 이 순두부 라면이 야 너 블로거 해도 되겠다. 나 진짜 블로거 할까 봐. 너 원래 뮤지 닮으셨다 약간 유재님이랑. 저 여기 ASM 한 번만 나도 해볼게. 이거는 연유라떼입니다. 아닌데. 아니 돌체라떼. 그게 연유라. 아니 너 커피 좀 먹어. 사회생활 커피 먹어야 돼. 응. 다 같이 갔어. 다 같이 아를 시키는 거야. 근데 너 혼자 아이스 초코 하나요. 너 아 안 먹어? 너네 둘은 먹지. 그래 나랑 건은 안 먹어.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 뭔데? 커피 사오시잖아. 그러니까 막 먹으라고. 그럼 보통 다 안 해야 돼. 다 아잖아. 왜 다 아를 산다고 그래. 제일 싸고 무난하잖아. 난 무난한 사람을 되고 싶지 않아. 봐봐 우리 넷이서 어떤 미팅을 해. 되게 중요한 미팅이야. 우리 각자 다 막 기업의 회장들이야. 근데 막 가가지고 저 이제 커피 한 잔씩 할까요? 아, 네, 이제. 다들 무난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지? 어? 진짜 근데 저는 아이스 초코. 야 초코인 게 너무 아이스 초코. 딸기라떼요. 근데 봐봐. 야 딸기라떼 나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아 얘들아. 그냥 딸기라떼가 맞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메리카노 하고 조금씩만 마시고 그냥 집 가서 아이스 초코 마셔. 그러니까 이게 사회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사주시는 건데 드릴 테니까 초코라떼가. 그럼 부장님 보고 사오라는 얘기야? 너 너무 싸워. 아니 만약에 와 배불러.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엉국치만 해줘. 꼬막길이 무슨 엉국치야 겁나? 됐어 남기셨는데요? 남길 수도 있죠. 이거 소식가한테는 조금 위험 발언이. 소식도 아세요? 아니요? 메뉴? 오늘 많이 먹었어요. 너무 이쁘다. 엘스 저게 무슨 달인지 아세요? 저거는 미니 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다리는 뭐야? 초승달. 와? 초승달. 초승달? 예. 저는 저게 초승달이래요. 초승달. 지금 완전 경주 같다. 너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아?
경주인데 완전 경주 같다 이런 거. 경주니까. 첨성대에 대해 설명해 줄래? 일로 와. 정면으로 가는 거예요? 네. 어디? 제 승준아. 승준아. 첨성대에 대해 설명해 줄래? 첨성대? 아, 아니 청신대가 아니라 첨성대. 뭐 한성대? 아, 천문대래. 별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선덕여왕 때 지워진 신라시대 천문대. 근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이걸로 절을 볼 수 있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가서. 우와. 지금 첨성대 보러 왔고요. 이쁘죠? 지금 사실 원래 얼굴이 안 나와서 못 찍었는데 친구들이 친구들이 후레쉬 다 미쳐줘서 찍을 수 있고 고마워. 노래 찍을 때 이렇게 한다고? 오. 이 여우 같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알겠어요. 왜 정신을 안 차려? 얘들아 근데 다리 되게 경주는 낮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아 몰라. 아니 다리 낮게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운동도 시작하고. 얘들아 다리 낮게 있는 것 같지 않냐고? 어 그런 것 같아. 아 에? 아니. 멋있다 정규진. 브라보. 아니 빨리 서울 가야겠다. 빨리 서울 가서 열심히 연습해야지. 아자아자 파이팅. 니가 받을 벌이구나. 야, 잘 갔어.